1월 10일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의 레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분연은 화구에서 2000m까지 도달했습니다. 당국은 이 화산에 대해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4로 올렸습니다. 레벨 4는 최고 단계입니다. 이 화산은 수주일 전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지자체는 부근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피소를 두 군데 설치하고 약 5천 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 지질 재해생태는 용암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산재 분출량이 많아지면 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겨울 특유의 줄무늬 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북서 계절풍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올 겨울은 엘니뇨에 의해 난동 경향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확실히 줄무늬 구름이 나타나는 빈도가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2일 금요일 11시입니다. 바레만 부근에 고기압 중심이 있고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형태는 서고 동조이지만 등합성 간격이 넓어 바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상황을 보니 동해와 일본 쪽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비와 눈도 일본 쪽에 내리고 우리나라에 비구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약해서 공기가 확산되지 않고 공기의 질은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PM2.5 초미세먼지의 예상 분포입니다. 1월 12일 12시입니다. 중국 쪽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우리나라에도 그다지 공기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쪽에는 초미세먼지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는 대체로 중국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매우 작은 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그 자리에 정체해 있습니다. 1월 14일 일요일 06시까지 그다지 공기질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13일 토요일 우리나라의 남북으로 길게 고기압이 덮고 있습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날씨는 맑지만 공기질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4일 일요일에 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 차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일요일의 상황을 각국 수치 모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일요일 12시입니다. 비구름은 북에서 남으로 쓸고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내륙 고산지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듯합니다. 비구름은 빠르게 이동해 가고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걸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5일 월요일 저기압이 멀리 일본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우리나라는 서고 동조 겨울철 기압 배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기의 통로가 되고 강한 북풍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16일 화요일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에 위치하고 있어 맑은 날씨가 됩니다. 이런 날씨는 17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맑은 날 아침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받고 기온을 회복하게 됩니다. 18일 목요일에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접근해 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짜가 멀어질수록 기상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별 기온의 편차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붉은 선이 작년 2023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작년 6월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전의 기온과의 차이, 편차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온이 높았던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3년은 2016년을 제치고 가장 기온이 높은 해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기온이 1.48도 높습니다.